오늘은 산에 비료 뿌리러 왔습니다. 아, 요거는 작년에 받아놓은 비료고요. 퇴비, 정확하게 얘기하면. 퇴비 실어다가 산에다가 뿌려야죠. 아, 이건 다 이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라 힘들 예정입니다. 80호예요, 80호. 아, 요거 나르는 것만 해도 많이 힘드네요. 요거 나르는 것만 해도 많이 힘드네요. 4년 만에 호두나무가 이렇게 컸습니다. 지키만 했었는데 이제는 걸음 부리러 왔습니다. 아직 그 땅에 물기가 조금 남아서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빠지면 안 되는데. 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여유돼서 두 개째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차 실었습니다. 또 다시. 이게 땅이 다그 마르질 않아서 언 뒤에 그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약간 습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져지지 않아 갖고 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트랙터 끌고 왔어요. 혼자 하려니까 아 이것도 일이고. 이래서 겨울에 이 작업들을 하시나 봅니다. 예, 못 모르고 봄에 다 마르기도 전에 들어왔다가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아, 꺼내긴 꺼냈습니다. 아, 진짜. 이것도 경험이네요. 이렇게, 봄에 좀 일찍 작업하려고 시작했는데 고생만 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사륜구동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요거 저 트럭은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트랙터로 작업을 이제 하려고요. 아, 힘드네요.